너 그럼 그 전부터, 그러니까 원래부터 너 언제부터야? 뭐 교수님이 내가 본 한 250번째쯤 귀신이라고 해두죠. 야! 그거 귀신 뭐 그런 말 쓰지 마. 고스트, 고스트라고 해. GHOST. 싫은데? 귀신을 귀신이라고 하는 건 내 권리고 선택이지. 왜 귀신을 귀신이라고 못 부르게 하는데? 아 됐고, 대체 어쩌다가 보게 된 거야? 어? 귀신, 아니 귀신 말고 고스트가. 내 프라이버시까지는 알 거 없고. 잠시 대기. 아까부터 말이 짧다. 이 자식이 감히 교수님한테. 진심? 지금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? 아니지. 포인트는 그럼 지금 왜 깐 건데? 쪽 모른 척 하든가. 말했잖아요. 환자부터 살리자고. 내가 또 사람 죽는 건 싫어하는 체질이라. 오, 그런 체질이라 나를 그렇게 부려먹었냐? 다 알면서 일부러? 왜? 놀면 뭐해? 어차피 할 일도 없을 텐데. 다 교수님 위해서. 오이구, 오이구. 나 심심하지 말라고 그랬냐? 야, 이거 근래 보기 드문 청년일세. 라고 내가 감동받을 줄 알았냐? 내가 너를 몰라, 이 자식아! 그러면 날 잘 아세요? 잠깐만. 우리 집에 갔던 것도... 그럼 혹시... 아, 그거? 하도 내 새끼 하길래 혹시 집에 숨겨놓은 애라도 있나? 혹시 죽었니? 그 새끼가 생존력이 꽤 강한가 봐. 본의 아니게 내가 두 부자의 생명의 은인이 됐달까? 아우 다행이다. 내 새끼 지금 어딨어? 얼로 데리고 왔어. 와,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할 때 기분이 이런 거구나. 그럼 교수님은 내 새끼들 얼로 데리다 놓으셨습니까? 너 지금 나한테 물었니? 내가 대답할 줄 알고? 우리 친해? 지는 질문 100만 개 해놓고. 뭐? 지! 자식이 보자보자 하니까. 보자보자 하니까 내가 전부터 따지려다 참은 건데 내가 교수님 자식이에요? 왜 말끝마다 이 자식 저 자식? 야 너야말로 어? 누가 사고 내래? 저렇게 된 건 다 지 운명? 이걸 목젖으로 그냥 확. 와 나 이런 무슨 적반하장이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남의 몸 지 맘대로 들락거려 놓고. 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? 어? 오죽했으면 내가 어? 너 같은 사자한테 내가 내 순간 영혼을 내가 누군 해피했는 줄 알아? 내가 내 몸 막 패뻔. 그깟 뭐 대단한 어? 몸이라고 어? 손가락 까딱까딱도 못하면서 어? 이만 나불나불대고. 나는 입이라도 나불대지 지금 눈도 못 뜨는 주제에. 뭐?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? 야 내가 죽어서 다시는 안 들어가. 이거 필요 없어 이 자식아. 내가 다른 귀신 다 받아도 당신은 안 받아. 아, 들어오기만 해. 아주 내가 그놈의 영혼 갈아버릴 거니까. 이 자식이 끝까지 말했잖아. 나 혼자식 너 인마 어떻게 교수님한테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. 사람 안 변해. 귀신인데도 안 변해. If you like the video, please like and subscribe. Thank you.